한가 복지병원. 어, 여기네. 어, 나오냈다. 기독교 병원인가 보다. 성가대. 그런 느낌이네. 아니면 카톨릭이나. 맞아, 맞아. 저희가 혹시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지금 모르고 와가지고. 오, 야, 민호 형한테 누구신데요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형도 약간 발끈하셔도 제가, 어, 형이 흥분하시면 안 되는데. 어, 왜 만들어내신 거야? 누가 자꾸 손을 안 잡고 있는데. 아, 형 분노 조절하셔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현이. 저희 KBS에서 왔는데요. 네. 네. 살이 안 쪘는데. 야, 그래도 얼마나 말씀을 예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현이, 저희가 처음 온 김에 좀 이렇게 좀 둘러봐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 시계가 있네, 크게. 아, 그렇네요. 아니, 근데 이게 보통 병원 가면은 이렇게 과는 써 있어도 영어로는 잘 안 써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저희가 70%가 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데 가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네. 엄청 비싸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다 무료니까 오셔서. 아니, 근데 병원 자체가 무료예요? 네, 저희 진료가? 네, 진짜로? 완전히 약도 모든 게 다 무료로. 아, 정말요? 오. 저 비뇨기과 가야 되는데 있나요 혹시? 비뇨기과 왜요? 왜요? 지금 왜요? 예, 예, 혹시나 한번. 아, 혹시나 한번. 정기적으로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있네, 있네, 있네. 아니, 근데 제가 웃긴 게, 아, 웃기다고 하는 게 죄송한데, 재봉실이 보여가지고, 웬 재봉실이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환자들 한의도 다 저희가 만들고. 아, 진짜로? 네. 재봉실 한번 가볼까? 그래서 재봉실 한번 재봉실, 재봉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재봉실이. 아, 여기가 재봉실이에요? 네. 저희는 이제. 와. 되게 옛스럽다. 네.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 와, 예. 대박이야. 대박. 네. 이제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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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천들을 이제 저희 환자들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천들을 다 갖다가 실질적으로 주시는 데가 많아요. 그러네요. 다른 병원이에요. 성빈센트 병원. 근데 입원 환자들이 네. 다 입는 옷이 어디는 뭐 원자력 병원, 어디는 무슨 노인 요양원. 다르구나. 그럼 혹시 환자분들 중에 우리가 형 브랜드를 고르듯이 환자분들이 저 이 병원으로 주세요. 어, 저 삼성병원 환복 있나요? 저 죄송한데 예, 예. 저는 핑크가 좋아요. 예, 예. 그래서 핑크는 그럼, 산부인과인데. 아, 요거 아, 핑크는 산부인과예요? 여자분들이.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병원을 초이스. 네. 그렇게 병원을 초이스하는 환자분들은 안 계세요? 없어요. 여기는 다 거의 중증 환자가 오시고. 아, 그렇죠. 저 때 제가 정말 너무 가벼운 얘기를 했구나 싶었던 게 중증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저 그런지 모르고. 근데 모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안 알려주잖아. 아, 맞. 아무것도 안 알려준 상태에서 우리가 맞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1주, 2주 만에 대부분 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주시는 대로 어쨌든 다 하긴 해요. 네, 네, 네. 근데 후원금으로 주시면 우리가 사서 성가복지병원이 마크가 있는 옷을 입혀드리고도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천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만 보내시래요. 천은 이제 그만 보내시래요. 천 대신 천만 원을 보내실 때. 네. 천 됐고, 천 충분하잖아요. 보내실 때.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여기에서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가 이제 2년 있다가 다른 곳에 갔다가 면제하고 다시 와서 병원장으로 와갖고 21년도 이제 리모델링 다 했죠, 21년. 네. 아, 원장님이세요? 네. 아, 원장님이세요? 원장이셔요? 아. 우와, 진짜? 아, 그러시구나. 아니, 어쩐지 저희가 이제 어떤 연세를 추측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나이가 많아요. 진짜요? 그럼 형 또래 같으신데? 아, 이제 나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성규가 내 얘기한 것만 지금 묶어서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형, 나 나락 보내려고. 형 너무 어려워 보이셔요. 형은 진짜 어리세요.
동생 같아요. 민호야!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 상황이 아니라 다른 데 넣어주세요. 민호야! 안 돼, 안 돼. 그 장면만 딱 떼서 내보내면 안 돼. 제가 경제학과를 나와서 더 궁금하기도 한데. 저도 경제. 네. 이게 무료로 다 환자분들 받으시는데, 네. 그럼 운영비 같은 경우, 직원들 월급,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이제 될까요? 후원금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저희 수녀님들의 11조.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비가 한 사람당 20만 원씩 받으면 2만 원씩을 다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병원이 정부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분들도 계시고 직원은 4명 4명이고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 네네네네네네. 말 나온 김에 지금 네. 보니까 후원자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네. 또 봉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하신데 네, 네. 후원자 대 봉사자 후원자 대 봉사자 하나 둘 셋 후원자 왜 그러냐 후원자도 그렇고 봉사자도 오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돈이 없으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도 뭐 그만 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봉사하시려는 의사 선생님들도 안 오셔도 되고 돈만 보내시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의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 괜찮아요 국민은행 437 다시 0만원 전 형이랑 이런 합도 너무 좋아요.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리고 전 저기 막 서버 다운되고 난리 났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화력을 모으자 해가지고 각 커뮤니티에서 막 난리 나고 댓글 막 몇백 개씩 달리고 이런 거 보면서 좀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버도 서버인데 진짜 우리가 바랬던. 그러니까. 후원금이 진짜 많이 들어왔답니다. 얼마나 들어왔대요? 저희한테 좀 수수료를 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프로그램이 역할이 있었으니까 저는 안 주셔도 돼요 아 저도요 민호야! 이번엔 어디로 저 이번에 한번 어디로 가볼까요? 이제 올해가 22년 차 될 거예요 이름도 김수연 미카엘 정말 천사 같은 우리 선생님이세요 대천사. 저 대천사가 있어요. 미카엘 대천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를... 이미 벌써. 아이고. 네. 네. 김수연 미카엘. 아이고, 이거 미리 또 하셨네요. 우리 병원에 네. 있으면서 희생과 봉사를 네. 솔선수범해서 하세요. 사이즈가 됐잖아요. 아이고, 유쾌하시네요, 또. 유쾌하셔요. 설마 그게 네. 큰 대자 쓰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 그건 아니시죠? 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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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가지고. 아, 네. 저도 나름의 또 사연이 있네요. 네, 저는 뭐 예전에는 결혼했을 때는 저는 제가 다시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남편이 좀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하게 됐어요. 근데 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업을 망하기 이전에 좀 질환이 네. 불치의 질환을 갑자기 발견하게 돼서 본인이 그거를 저한테 말을 하지 않고 네. 혼자 어떻게든 감당을 하려고 하다가 와. 그만 이게 사업까지 이렇게 아이고. 예, 연세로 이렇게 돼서 에이. 제가 생활 가장 이제 저희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직장을 에이. 유지해야 되니까 삶을 유지해야 되는 네. 어떤지 그렇게 된 거죠. 실례 질문일 수 있지만 그러면 부군께서 좀 편찮으신 상황이실까요? 지금도 아니면 좀 네 남편이 앓고 있는 질환은 일단 불치의 질환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서, 아, 예, 심장이 멈추는, 예, 그래서 그걸로 한 11년 전에 한번 이렇게 시술을 했는데, 최근에 2년 전에 다시금 이제 다시 분비가 막히게 돼서, 네. 본인의 혈관, 다리 혈관을 이렇게 잘라서 이식을 해서, 예, 심장 우회술이라는 예,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2년 전쯤에. Iron light from the sky above While down below we are still thinking of new ways to be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쵠 그다음에 사업도 망하고 싶어서 그렇죠. 아무도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크게 잘못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어, 그러면 그때 첫 출근했을 때 마음이 네. 여러 가지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일을 일단, 하는 뭐 이 마음도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일단 집에서 네. 그 현관문을 나오는데 네. 그리고 현관문을 닫는데 그렇게 마음이 설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설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성간에도 뭔가 그 호르몬의 작용이 네, 있어가지고 그 막 이렇게 설렘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고쳐. 더 높은 네네 마음이 굉장히 지금 뭔가 안 좋은 상황인데 굉장히 또 좋은 뭔가 막 희망이 막 그냥 막 한 줄기 빛이 깼어 네, 네. 주님께서 네, 제가 오늘의 이 첫 걸음을 예. 이제 맞아. 시작을 네, 허락과 이렇게 목에 댄 게 네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게 됐죠. 허락과 이렇게 목에 댄 게 네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게 사실은 나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수연님 인터뷰했던 그 분의 모습, 카메라 꺼졌을 때의 어떤 행동하는 모습들이 왜 이분을 대천사라고 부르는지 개인적으로 되게 그치. 형 노래하는 부분이 우리 프로그램의 정체성 같아. 형이 노래하시는 모습이 또 노래를 참 만약에 그래서 아 노래를 그만하겠다 싶었어. 그랬더니 룰을 바꿔. 그랬더니 룰을 슬금슬금 바꾸더니 이거는 안 하게 못하게. 성찬이에요? 형 동생이잖아요. 네. 주님 그대 눈빛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노래 너무 잘하죠. 와, 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하죠. 유성찬입니다. 오, 유성찬.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푸른 눈빛에 푸른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한 번 들렸어요. 한 번 들렸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유성찬 씨의 목소리가 말입니다. 지금 SNS로 팔로우 해 주십시오.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니 자, 장성규 씨한테 과연 갈 것인가? 내가 싫어줘. 들렸어요! 하지만 제가? 하지만. 큰일 났다. 하지만. 큰일 났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 왔어. 미쳤어. 미쳤어. 거기서 눈빛이 왜 나옵니까? 저는 이 노래 워낙 많이 불러봤기 때문에 나는 100% 성공할 줄 알았어. 저도요. 이때 좀 현타 왔지? 저 진짜 그때 머리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로? 나 오직 그대만을 야 내가 그 부분은 나도 안다 야 그 부분은 나도 알아 나 오직 그대만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진짜 나라 이름 표정이었네 너무 어려운 거 선택하셨네 야 이 금은 아니 좀 어려워서 뚜껑은 닫혀버리고 형은 좀 기억에 남는 노래 있으셨어요? 다 기억에 남았는데 사실은 나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노래는 노래하다 전화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 타이밍을 우리 종민이가 노래하다가 진짜 여보세요 나이 할 때 전화가 와서 자 갑니다 소주 한 잔 종암 족구단의 김홍길 감독님 트레이닝복 입고 렛츠고 족구장에서 부르는 소주 한 잔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
그 좋았던 시절. 아, 왜 이렇게 러블리 하시지 다들? 나 미치겠네. 모두 한숨만 되네요. 아, 좋습니다. 됐어요? 언제? 떠나는 그대 얼굴이. 우와. 아, 한 번! 어, 자, 안 돼! 아, 한 번! 어, 자, 안 돼! 이때 정신을 잡아야 돼요. 저게 한 번 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한 번 틀렸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나이스. 그리워요 사랑이. 자, 여기 넘기면은 여기 넘기면은 거의 끝난 거야. 오! 아이고 전화 왔어. 아유, 오! 전화 빨리 보자. 전화 왔어. 이렇게 지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자, 전화 받으면서 잠깐만. 여보세요 저기 잘 지내니. 다 왔다. 오랜만에 사랑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아, 왜 말 안 하죠? 아, 전화 와줘, 아까. 아니, 이걸 왜 신경 쓰죠, 전화를?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주세요. 한 번 더 하면. 너는? 저는 되게 풋풋했던 커플. 그, 같이 회계사 준비하다 같이 그만뒀던. 야, 여기 커플이네. 고대세요, 두 분? 어, 고대세요? 커플이시고? 커플이시고? 어, 여자친구도 고대세요? 저 2대요. 아, 2대예요? 저희 인터뷰 괜찮을까요? 어, 무슨 과예요? 어떤 전공? 서서문학과. 서문학과. 스페인어. 아, 서반어. 그러면 스페인어가 지금 이렇게 회화가 가능하실 정도예요? 어, 나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럼 뭐 해요? 서, 그 학교에서? 스페인어 전공인데. 네, 사실 저희 둘 다 고시하고 있어가지고. 아! 어, 어떤 거 준비 중이세요? 둘 다 회계사 시험 준비하다가. 아, CPA? 네, 그러다가 둘 다 관두고, 네, 복학했습니다. 아, 학교를 잠시 이제 휴학했다가. 네네네. 네, 네, 네. 인연이다. 근데 진짜 둘이 천생연분인 게 둘 다 그러면 동시에 포기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보통 어떤 커플이 만났을 때 마이너스 되는 점들이 있으면 우리 관계가 시너지가 없나? 합이 잘 안 맞나? 하고 그만두기도 하거든요, 보통. 결정적인 선택일 수 있는 취준생에게. 그런 시험을 2년 동안 다 준비하다가 딱 그만두고서도 이렇게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고, 아, 제가 되게 편협한 생각을 했었구나. 또 노래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눈빛을 보면서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오, 떨려! 야, 자, 노래방 명곡이죠. 우리 응급실의 이지. 자, 갑니다. 우리 조우상 군의 응급실. Let's go. 가자. 하나, 둘, 시작. 오.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뭐야? 분위기 너무 좋은데? 비 온대. 어, 목소리 좋아.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어, 뭐야, 지금 고백송 같아.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같아. 대박이야. 볼 줄 알았어. 어, 제발. 나 찾길 바랬어. 오, 잘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오! 아무 소식조차 없어. 어, 야, 왜 내가 심쿵하냐? 나도. 항상 내게. 가자. 너무 잘해줘서. 어, 좋아요. 어, 가사 좋다. 쉽게 생각했나봐. 어, 좋아요. 다 왔어요. 이제 알아. 내 고집 때문에. 제일 중요해. 힘들었다. 너를. 잘한다. 아직도 나를.
아직 하나도 안 틀렸어. 한 번도 안 틀렸어.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 조우상! 우와 우와! 나 궁금한 게, 네. 그 우리 저기 어디야? 그 천 어디죠? 성국천 걸을 때 네. 우리 뒤에 그 런웨이 했던 그 따라오던 그 두 분 있었잖아요. 네. 그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 저 커플이 있으시네. 여기 아 너무 예쁘게 걸어오신다. 아니 본인들이에요, 본인들이에요, 본인들. 걸어오세요. 예 예. 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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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런웨이 런웨이 성북구의 페핏이야. 안녕하세요. 네, 이왕님이 계속 일로 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랑 같이 가자고요. 예, 예. 네. 걸으시죠. 산책하시죠. 같이 산책하시죠. 어머, 또 너무 미남 미녀시네. 네. 아, 이 동네 사세요? 아니요, 저는 경기도에 사요. 그러면, 여기. 여자. 아, 저 여기 학교 다녀가지고요. 어디, 학교 어디? 성신여대! 아! 두 분 연인이시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래. 썸이구나. 어, 썸, 썸. 썸이에요, 썸이에요. 썸이? 썸, 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까지 여사친 보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지. 그럼 이렇게 TV에까지 또 TV에까지 앞에 서시는 거면 거의 뭐 90% 이상이죠. 형 이제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처음 이제 친구로서 만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소개팅? 아, 네. 형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두 분 약간 닮지 않았어요? 그림체가? 약간 보통 부부들을 닮았다 그러면 닮았다는 소리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닮았다고 그랬는데 뭔가 지금 썸이 있으니까 부인을 안 하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자 이제 그러면은 썸이라고 하셨는데 서로 호감이신 것 같고 누가 먼저 이렇게 고백 같은 걸 하셔야 될까요? 상황이 어떤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타이밍을 엿보고 있습니까? 네. 혹시 원하시는 고백 스타일이 있으세요? 이런 고백 받아보고 싶다.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남자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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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원하시는 타이밍 있으셔요? 일부? 와! 와! 오늘! 잠깐만! 와, 있나? 야, 이게 웬일이야? 와! 오늘! 진짜 너무 예쁘다니까. 여러분! 우리 두 분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부터 1일입니다. 네.